카즈미 아웃도어입니다. 야, 카즈미 비바돔이 바로 센터에 이렇게 있네요. 카즈미 비바돔 이번에 들어왔고요. 비바돔 플러스로 해가지고 3m 60, 3m 60, 높이 1m 95 해가지고 12.5kg. 5월 초 입구 예정이고 57만 8천원에 한정수랑 예약 구매랍니다. 예, 네, 이렇게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전면이 모두 이렇게 개방이 돼서 개방감 굉장히 좋죠. 전면이 개방이 되는 정말 뭐 없어서 못 사는 그런 텐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천장까지 이렇게 개방이 되고 바깥에는 이제 우레탄이에요. 우레탄 창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늘까지도 별명까지도 가능한 그런 업그레이드가 되었네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카즈미도 그렇고 텐트가 되게 많이 들어온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길버트 랜턴. 이거 요즘에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만들었다고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랜턴이고요. 저도 지금 협찬받아서 하나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129,000원에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야외 불멍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체어들 보면은 캐스터너트 체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탄 색깔 쪽,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검정 색깔 체어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돔이라 그래가지고 요 돔 텐트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티어돔 GT 4월 초에 출시하고 4m 20, 2m 70, 그리고 170 높이 12kg 269,000원이고요.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고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서 한 3인 정도까지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공간은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이 치고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느낌인 거고 뒤에 쪽 옆면을 이렇게 열 수 있네요. 옆면을 열 수 있어서 개방감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뒷면도 그렇게 막 뭐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개방만 이쪽에서 열어서 개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돔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스카하우스 캐빈 텐트라고 합니다. 카즈미에서도 이런 캐빈 텐트가 나왔네요. 높이 가로 세로 높이 4m 20, 3m 5, 2m 5, 19kg 짜리고요. 43만 8천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이 텐트고요. 색상은 지금 검정색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너 텐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 폴대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 날 캠핑을 많이 해봐서 그런데 이런 캐빈하우스는 바람에 얼만큼 버텨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날씨 좋을 때는 뭐 이런 좋죠. 색상은 이제 검정색이라서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햇빛이 많이 찌거나 그럴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원단 보시면 립스타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이 붙거나 했을 때 이렇게 확 붙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 그런 방염까지도 잘 되어 있는 약간 이 부분만 타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립스타 원단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라페스타 네오입니다. 라페스타 네오. 5m 30, 3m 40, 2m 15, 24kg 짜리고요. 104만원짜리를 지금 64만 8천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런 거고요. 요 제품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인이 쓰실 수 있고, 이너 텐트에 이렇게 지금 4인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됐고 옆면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개방감, 뒷면도 메쉬 개방감 살릴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옆으로도 다닐 수 있고 앞으로도 다닐 수 있고. 자, 다음은 와이즈 블랙 타프쉘입니다. 와이즈 블랙 타프쉘 51만원이고요. 4m 40, 4m, 그리고 높이 2m 70, 이렇게 돼서 18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이 타프쉘은 아무래도 이런 공간감이 굉장히 좋죠. 이제 사각형, 정사각형이라서 의자라든지 이런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짐들을 잘 수납을 해놓고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인 그런 타프쉘입니다. 좋습니다. 색상은 약간 초코 브라운 같은 색깔이고요. 초코 색깔 이런 색깔입니다. 51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X9이라는 신제품인가 봐요. 2022년 신제품이라고 하네요. 2022년 신제품.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색상도 굉장히 괜찮고 4, 5인용으로 해서 6m 40, 3m 65, 2m 20, 28kg, 128만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색상이 굉장히 좀 좋아요. 색상이
때가 안 타는 그런 색상이고 립스타 원단으로 해서 원단도 좀 짱짱하고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앞에를 이렇게 처마를 이렇게 둬서 이 폴대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리고 이 공간감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양옆이 굉장히 옆면이 되게 넓어서 옆에다가 짐을 놓고도 가운데에다가 테이블을 놓고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신제품으로 하는데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X4를 가운데에다 껴주고 그리고 받고 밖에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폴대가 4개에다가 가운데 3개 가운데 껴주는 폴대 3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폴대가 총 7개가 들어가네요. 폴대를 근데 껴주기가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튼튼함을 위해서 그런 내구성 안전성을 위해서라면 뭐 7개 충분히 좋죠. 다음 2022년 신제품 브릭 쉘터라고 합니다. 브릭 쉘터 출시 예정이고요. 3, 4인용으로 해서 3m 20, 3m 20, 2m 5, 8.5kg 굉장히 가벼운 그런 텐트로 쉘터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 백커트리 그 쉘터 같이 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위에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공간감 메쉬로 공간감도 세울 수 있고 양옆도 이렇게 네,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간감이 굉장히 좋네요. 그런 거 충분히 이제 커플 캠핑할 때 야전 침대 두 개 놓고 사용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깨알로 이런 벤틸레이션도 양옆에 이렇게 또 해 놓고 있어서 환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X5 신제품 X5라고 합니다. X5 요 같은 경우에는 4-5인용 그리고 5m 35, 3m 65, 2m 10, 108만원에 지금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사실 비슷비슷한 그런 텐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폴대가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가운데 폴대 리치폴이 하나 들어가고 거실 공간이 꽤 그래도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4인용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위에도 벤틸레이션 요렇게 생활할 수 있게 것 같습니다. 지금 카즈미에서 텐트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기존에도 뭐 아티카라든지 이런 지오패스라든지 이런 텐트들 많이 있는데 이번에 텐트를 엄청 많이 가져와가지고 와 진짜 이번에 카즈미 신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구성원에 맞는 그런 텐트를 이제 모두 출시하는 것 같아요. 이 커플부터 해서 4인용, 6인용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텐트도 저쪽에 있고요. X9 이런 거는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뉴 아티카입니다. 뉴 아티카 167만 4천원짜리를 지금 89만원으로 행사하고 있고요. 6m 20짜리 3m 60 그리고 높이가 2m 10으로 있습니다. 26kg 짜리고요. 앞에를 이렇게 막아서 이제 전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막으면 그냥 옆 이쪽 앞을 뚫어 가지고 업라이트 폴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잠가 주게 되면 이제 그냥 업라이트 폴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벤틸레이션이나 이런 분들 메쉬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고요. 이너 텐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공간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공간감이 또 여기서 보기에는 또 거실 공간이 좀 넓어 보인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죠. 좋습니다. 2022년 신제품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인데 벵가드라는 제품입니다. 벵가드 출시 예정이고요. 아직 가격 미정 예약 판매 불가 4-5인용 텐트고요. 그리고 6m 10 그리고 4m 50 2m 20 네, 이런 텐트인데 색상이 일단 지금 카키 색깔이에요. 카키 색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넓게 한번 보시면 이거 굉장히 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대도 좀 굉장히 높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스킨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냥 150대냐 이상 될 것 같고 한번 다시 한번 스펙을 밑에 보면은 네 본체랑 바닥 그 루프는 이제 75대냐고 본체랑 바닥이 150대냐 네, 그리고 이너데트 68대냐 이렇게 해서 3000mm 방수까지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굉장히 두꺼워서 무게는 꽤 나갈 것 같네요. 확실히 네. 이게 무게는 안 나와 있는데 무게가 꽤 나갈 것 같기는 해요. 최소한 25에서 30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 그리고 공간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티카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되어 있고요. 이제 4-5인용 주무시는 건 이너 텐트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카모 느낌 많이 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와 좋네요. 자 데카트론이라는 업체입니다. 데카트론 이제 유럽 브랜드죠. 유럽 브랜드로 해서 요즘에 에어 텐트로 이렇게 좀 많은 텐트들이 좀 나왔는데 되게 간결한 이런 2초 텐트입니다. 이런 거는 이 양옆을 그냥 당겨만 주면 바로 이 피칭이 된다. 이런 텐트도 있고요. 이런 텐트 같은 경우에는 2m 후에 145. 아, 이런 식으로 19만원에 지금 된다고 합니다. 설치도 해체도 한 번에 끝.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1인용. 뭐 2인용이면 정말 애정이 싹 트는 그런 텐트고요. 네. 자, 에어서펀즈 4.2 폴리코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거실, 2 침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m.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이 이너 쪽이고 거실 쪽. 이거는 에어 텐트는 아닌 것 같고요. 에어 텐트네요. 이것도 에어 텐트네요. 에어 텐트인데 에어 텐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서 볼게요. 이런 리치폴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다 이런 꽂아주는 데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에어 텐트 바람만 넣어주시면은 바로 자립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앞에도 리치폴 이렇게 해서 처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에어팬 요거 같은 경우는 215만 6,500원 예약 판매고요. 에어펌프 증정 해준다고 합니다. 6m 30에 3m 짜리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엄청 크네요. 요거 와, 요것도 엄청 크네요. 에어펌프는 요거 주나 봅니다. 요거 핸드 에어펌프 요거 25,000원짜리인데 25,5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고 요거 지금 할인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큽니다. 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18만 7,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옆에서도 이렇게 열고 에어빔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4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너 텐트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너 텐트도 뭐 4명 충분히 잡고 5명까지도 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작은 버전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작은 버전. 저거보다는 약간 작은 버전. 135,500원. 네. 굉장히 에어 텐트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구매도 어렵고 하시니까 요런 것들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쿨러 이렇게 있고요. 51리터 15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소프트 쿨러도 21,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 색상을 좀 그 민트색으로 저희 요거 쓰고 있는데 뭐 괜찮아요. 네. 그리고 화로테 서클 딜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믹스 159,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그니스 디자인 그리들 요거도 새로 작년에 출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거 쓰고 있죠? 잘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앞치마도 있고요. 자, MSR이라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뭐 백패킹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첨스랑 같이 나오셨나 보네요. 첨스도 있고요. 부비페이스 선쉐이드 타이 이 97,3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그냥 가림막인가 봐요. 네, 가림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첨스 의자 요거 같은 거는 62,300원. 네,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캔버스 의자. 반팔티 같은 게 이제 19,000원.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 이런 것들 이제 털 봄 가을 이제 쌀쌀할 때 입기 좋은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모자도 있고요. 네,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금액은 안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 조끼 이런 거 입기만 해도 뭐 바로 캠핑 고수가 바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MSR 텐트 볼게요. 자 엘릭서 그린이라는 텐트입니다. 패킹 시 2.7kg 이고요 45만원이라고 한번 볼게요. 안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짐 놓고 에어매트 놓고 그리고 누워서 주무실 수 있고 하는데 네, 백패킹에는 뭐 이 정도 MSR 워낙 유명해가지고 백패킹 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드밴스 프로 2 플러스라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비싸네요. 94만원이고요. 백패킹 시 1.6kg. 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여나봐요. 아 이쪽으로 여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어서 지금 네, 혼자 주무실 수 있는 이런 텐트. 굉장히 비싸네요. 가벼운 대신 사실 비싸긴 비싸네요. 근데 원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홀 두 개로 간단히 체결이 가능하니까. 자, 다음은 허바허바 쉴드 2 탄 색깔이고요. 75만원입니다. 1.47kg 이 제품이고요. 요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요거는 요 위에 아래 요렇게 두 개를 여네요. 두 개를 열어서 이렇게. 요거는 아까 그거보다 좀 크네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한테는 MSR 이런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러브 앤 라이프 발란스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파라솔, 난로 테이블 이런 것도 있대요. 난로 옆에다 같이 놓는 건가 봐요. 안녕하세요. 요거는 난로 가운데다 끼는 건가요? 네, 요 원형 판은 네, 가능하시고 네, 여기 가운데다가 난로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판은 아래 홈이 다 있어서 네, 자립바를 또 끼울 수가 있어요. 네, 난로 사용하실 거면 얘는 사이드 테이블. 아, 가방까지 포함됩니다. 다리까지도 다 포함된 가격이죠? 네, 요게 다리랑 요거 랜턴 거리대까지 요거까지도요? 가능한데 요거까지 다 포함이에요? 아, 네. 괜찮네. 요거 같은 게 괜찮네요. 요거는 난로 테이블 199,000원으로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가방도 굉장히 좋네. 그러니까 얘가 네, 다리빨을 다 고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것도 가방도 되게 이쁘네요. 네, 잘 만들었네. 가방도 저희가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네, 전체 무겁다 보니까. 네. 무거워야 또 안전하니까. 네. 네. 랜턴 스탠드 이런 것도 있고. 네. 아, 랜턴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저희가 가스용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스 랜턴이에요. 근데 여기 가스 반입이 안 돼서 LED 등으로 부득이하게 넣어놨는데 탄텔라 랜턴으로. 네, 부이바다의 탄 색깔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나온 거죠, 요거. 이번에 나온 거죠. 네, 지금 와디지에서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다는데, 요거랑 블랙이랑 이번에 신상으로 나와서 바람막이랑 부이바다 색상. 한번 보시면 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완전 또 환장하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무광에다가 이렇게 멋있게 나왔네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성적인 색상들도 많이 있어요. 감성적인 색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예요, 저는. 감성도 잡고 카키도 잡고. 자, 다음은 크레모아입니다. 크레모아. 이번에 부스 굉장히 크게 또 들어왔어요. 입구가 이쪽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또 행사 또 많이 하는데, 예, 10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멀티 클램프나 무드 램프 이런 거, 또 20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멀티 파일 드라이버랑 600 플러스, 그리고 캐몬 그런 헤드랜턴 이런 식으로 주고요. 또 30만원 구매 시 멀티백 아니면은 이제 V1040 그리고 3페이스 미니 헤드랜턴 이런 식으로 또 증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두 개 선택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네, 5분이나 10분, 뭐 이렇게 1시간 몇 시간도 타이머가 가능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시간이 가서 자동으로 10분 뒤에 꺼지고 예약을 해놓으시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양옆에 멀티 윙이라는 걸 연결을 해놨는데 네, 멀티 윙 아니면은 저기 있는 UFO라고 전구 연결을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전구들이나 멀티 윙 연결을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여기서 레프트 누르면 얘네들도 네, 다 발표되거든요. 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양옆에다가 그거를 꽂아 놓은 거를 따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네네네네. 거죠? 그렇게 해서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SOS 기능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못 쓰고 SOS가 네, 자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이 멀티페이스 가운데 본체를 구매하시면 양옆에 있는 멀티 윙 한 세트 아니면은 저기 UFO 한 세트 지금 증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기계 그 기능 이제 기존에 있는 3페이스랑은 똑같은 비슷한데
네. 밝기가 지금 6점까지 최대 밝기 나오고 네. 그리고 원래 기본은 색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네. 2개가 이렇게 스마트 제어가 관련된 걸로 차별화가 돼요. 이건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25만 9천 원이에요. 25만 9천 원이요? 금액은? 옆에 붙이는 것들은 그냥 따로 구매하시면 5만 9천 원인데 지금 오늘 행사하고 하나를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세트예요. 이건 아 두 개는 세트예요? 아 세트거나 저 UFO 저거를 네, 하나 좀 주시거나 UFO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UFO래요. 요즘에 이번에 새로 나온 UFO라 그러는데 요게 UFO 5네 UFO 5. 예, 요거 5만 9천 원에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 원 할인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을 해서 아 이거는 또 이제 고무 이제 그런 우레탄 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예. 고무 재질. 예. 물론 물론 깨지거나 그런 재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V1040 많이 이번에 지금 출시를 해서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색상도 이런 색상도 있네요. 크레모아 저 이거 색상 처음 봤는데 V600SB 42,900원에 지금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네, 확실히 다른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리모컨 사용하는 게 이제 또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랜턴들 아, 감성 램프들 이렇게 또 있고요. 뭐 아테나 뭐 많이 보던 것들 작년에 출시했던 셀렌의 뭐 아테나 이런 코업 캐빈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일반 조명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금액 좀 볼까요? 네. 울트라 3.0 67,000원 84,000원 이런 식으로 이 제품들이에요. 근데 요거 제품보다는 3페이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3페이스 여기 있네요. 3페이스 M짜리 127,000원 그리고 라지 152,000원 엑스라지가 177,000원 이게 요 케이스인가요? 네 맞아요. 아 요거는 케이스가 이거예요? 네, 아. 이거는 연장선까지 같이 드리고 있고요. 연장선이랑 같이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 아. 259,000원에 지금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네, 손님들이 어차피 이거는 스티커도 가져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이거는 좀 무드등으로 꾸며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같이 가져가시고 이거는 별도 구매하셔서 30만 원 이상 사용까지 아 30만 원까지 네. 그렇게 사용해도 네. 그렇게도 되겠네요. 예. 요거 다 사시면 25만 9천 원에 5만 9천 원만 추가해서 5만 9천 원 추가해서 30만 원 맞춘 다음에 여기 30만 원 이상 구매 시에서 뭐 1040이든 멀티백이든 이런 거 하나 구매해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와 이런 구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위오입니다. 위오 이번에 텐트를 굉장히 많이 들고 들어왔어요. 와 텐트 여기 텐트 다 텐트촌인데 이거 다 설명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뻐 보이는 그런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컬러가 좀 이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프쉘이에요. 타프쉘 지금 렉타 타프라이너 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데 뭔가 지금 실버 코팅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파티 라이트 이렇게 달아놓고 요 앞에는 돔 텐트를 연결을 이 밑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비를 안 새게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요 앞에를 전실로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정말 뭐 너무나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앞에는 이제 헥사타프 있습니다. 아, 확실히 여름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추위는 가고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타프가 굉장히 많은데 타프 스킨이 27만원 주문 생산한답니다. 가변 폴대 세트가 37만원. 타프를 한번 보면은 이제 면 타프예요. 면 타프인데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커서 굉장히 좀 공간도 많이 나와요. 헥사 치고도 공간이 많이 나오는 그런 타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티라이트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좋네. 여기 위에다가 파티라이트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름에는 이제 타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밑에다가 조명을 이제 파티라이트로 해놓는 것도 되게 감성적으로 많이 살 것 같습니다. 바베큐 체어 지금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는 스윙 체어 39,000원 네, 39,000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앉아봐야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이게 다 감싸주는 게 좀 있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쏠리지도 않고 괜찮네요. 39,000원인데 가성비 좋네. 그리고 코트
왜 이렇게 싸? 또 55,000원이고요. 블랙 프리미엄 코트 55,000원. 네, 55,000원이고요. 그리고 릴렉스 체어, 롱 릴렉스 체어 53,000원. 네, 요것도, 요건 좀 약해 보이는데? 아우, 이거는, 요거는 약간 편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넘어가네.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겠어요. 바람 불 때 그럴 때 조금 너무 가벼워가지고 날아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돔 텐트, 조그마한 돔 텐트가 있고요. 패밀리 돔 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3인, 네, 3인 가족이 쓰실만한 그런 텐트인 것 같아요. 돔 텐트 앞에다 못 놓습니다. 네, 짐밖에 못 놓고 앞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그런 돔이 있고요. 제 아크돔 350 베스티블입니다. 일단 방구형 돔 쉘터가 63만원, 베스티블이 115,000원, TPU 8만원 이렇게 해서. 야, 이쪽 괜찮은데? TPU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야, 괜찮은데? 공간감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 주무시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잠자리가 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커플로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베스티블의 용도는 사실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입구 정도? 입구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야크돔 저 450을 한번 볼게요. 450이 이제 뭐 크기가 어마무시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만원. 베스티블이 450, 이것도 있네요. 450 12만원이래요. 요것도 이제 열리고, 이것도 열리고요. 여기도 열리고, 공간감은 또 많이 또 챙기는 그런 거고, 여기 우레탄 창, 또 있습니다. 따로 별도 구매 가능합니다. 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지퍼가 일단은 괜찮네. 지퍼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지퍼네요. 좋아, 이런 게 좋아요. 자, 여기 진짜 텐트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텐트도 이제 거실형 텐트로 해서, 샤인 패밀리 투룸 텐트, TC 이너 텐트, 65만원. 야, 65만원. 스킨이 얇지도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킨이 얇지도 않고, 굉장히, 그리고 이너 텐트, 한번 볼게요. 이너 텐트는 이렇게, 여기 4인 충분히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너 텐트는 사실, 이너 텐트까지 이렇게 하얀 빛이면은 너무 아침에 이제 햇빛, 오면은 햇빛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니까 너무 밝아요. 자동 그냥 알람이 되는 거는 거예요. 여기는 그랜드 리빙쉘 풀루프 TC 이너 텐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를 좀 걷어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를 좀 걷어놓으면은 공간감도 더 느껴지고 할 것 같은데, 이 앞에는 또 검정색이네. 이거는 이제 포인트를 줬나 보네요. 검정색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가성비를 챙기시는 분들은 위어 텐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성비 좋을 것 같아요. 29만원이죠. 라바 쉘터. 네, 라바 쉘터. 29만원. 이너 텐트 10만원. 39만원에 라바 텐트 이렇게 가능하고요. 위오에서 이제 아궁이 펠렛 난로 이런 것도 있고 25만원이 됩니다. 불보기 창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오 아웃도. 우드 버너 테이블. 이거는 판매 상품은 아니고 테이블만 판매하나 봅니다. 59,000원. 위어 우드 X 멀티 스탠드 29,000원. 이렇게 되고요. 자, 몬스터 라이트입니다. 몬스터 라이트. 몬스터 라이트 이 클래식카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이렇게 하나, 이거 하나 샀는데 클래식카로 굉장히 유명하고, 전용 파우치 블랙 증정한대요. 전시회 특가 59,000원으로 진행하고 있답니다. 전용 파우치가 그때 없었어가지고 제가 살 때는 없어가지고 못 샀죠. 그래서 너무 저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커브드 무선 리모컨 LED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이거를 누르면 색깔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됐구나. 그냥 이거 텐트 위에다가 그냥 걷는 용이고요. 평면에는 거치도 되고요. 세워서. 이렇게 거치도 되고 그냥 이렇게도 쓰는 거군요. 네네. 이렇게도 써고 그냥, 아니면 텐트에다가 걸어도 되고. 이거는 색상 바꾸는 거예요? 네, 위에는 색상 변경, 밑에는 밝기 조절, 그리고 밑에를 꾹 누르시면 저런 온오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이거를 그러면은 같은 그게 있으면은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네, 페어링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홈이 따로 파여 있고요. 네, 네. 여기를 누르시면은 페어링이 됩니다. 아, 아 이게 C 타입 그건 아니에요? C 타입입니다. 아, 그 위에? 네, 네, 그 위에. 아, 어, 되게 신기하다. 이게 이게 그리고 깨지지 않게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도 이렇게 있고. 어, 이게 새로 나온 건가 보네요? 네, 네, 신제품입니다. 요번에 요거 따끈따끈한 거 어저께 들어온 건데 요거 실리콘 케이스고 이게 원본이에요. 원판은 네, 이게 네. 하얀색이고 그다음에 보통 랜턴은 삼각대나 이런 데 많이 설치하는데 네, 불편하잖아요. 네. 저희는 요새 차박도 많이 하고 네. 이 컨셉 아, 자체가 약간 미니멀하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이제 탑 같은 데다가 클립으로 네, 네. 이렇게 클립을 할 수 있고 SUV 루프렉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서 아, 뭐 차 트렁크나 문이나 해서 이제 차박용으로 할 수도 있고 아, 선반에 꽂아서 할 수도 있고 아, 집게로 네. 그렇게 네, 해서 집게로 구스넥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기러기 목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아, 네. 이건 별매죠? 네네네 아, 이것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아 별매 그래서 많죠. 여기에다가 또 좀 더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네. 여러분들이 DIY를 할 수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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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인기를 얻으면 저희가 그걸 제작을 할 수도 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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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이죠. 아,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 그냥 걸어서 하는. 아, 이것도 리모컨. 얘는 리모컨이 다 있어도 좋네. 리모컨이 있어도 좋네. 네. 켜놔야죠. 속인 테이퍼 탑 그리들이라고 합니다. 네. 산 모양의 그리들이래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하네. 무게는 좀 있습니다. 무게는 좀 있어요. 금액이 4516, 93,000원, 73,000원. 이런 식으로 5덕까지. 그 다음은 아베나키입니다. 아베나키. 아베나키 일단은 이번에 의자가 많이 나왔고요. 바베큐 체어부터 해서 이런 커미 체어, 네, 로우 체어 이렇게 있습니다. 허그 캔버스 체어 이런 거 한번 앉아볼게요. 이거는 좋네요. 좋네. 편합니다. 텐트를 한번 볼게요. 텐트 다른 분이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의자부터 앉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던 거죠. 야침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야침 2염 제품 해가지고 행사가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2만원, 우레탄창 35,000원 해가지고 총 255,000원.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뭐 솔로 캠핑이니까 요거 리치 폴 3개, 폴 3개로 되고 야전 침대 여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네. 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그냥 바로 주무시면 되고요. 자, 에볼루션 쉘터 2 올리브 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블랙 이렇게 있습니다. 45만원 그리고 올리브 색깔이 제일 유명해서 그리고 인기 많아서 48만원이네요 네, 루프플라이 45,000원, 베스티브 165,000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 가운데 리치폴 이렇게 하나 꽂아주고 에볼루션 쉘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볼루션 쉘터 이제 러그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17만원이랍니다. 네, 17만원. 옆에 맨시망으로 되어 있고 벤틸레이션 왼쪽도 그리고 저기 수납 가능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베나케 에볼루션 쉘터입니다. 자, 이게 이번에 새로 또 출시된 것 같아요. 아직 뭐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루퍼플라이 이렇게 립스타 원단으로 또 방염까지 또 생각한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는 이제 터널 형식으로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터널 형식으로 비슷하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앞으로 가운데만 약간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쪽씩 이렇게 접어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 쪽은. 그리고 지금 이게 좁아 보이기는 한데 이게 이쪽이 공간이 따로 있고 저쪽에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 이만큼의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쪽에 그만큼 공간이 있고 이만큼의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업라이트 폴을 그냥 댄 것 같고요. 뒤 공간만 살린 거고 저 앞에 저기가 전실이네요. 근데 사실 저 정도 전실은 사실 그렇게 큰 전실은 아니네요. 이렇게 4인 가족까지는 쓰기 힘들 것 같고 3인 가족 정도 쓰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볼루션 메쉬 쉘터입니다. 메쉬 쉘터 3m 20, 3m 20, 2m 15 이렇게 해서 요런 메쉬 형태 그런 거고 바깥에 이렇게 사이드월을 이렇게 댈 수 있나 봐요. 이렇게 클립으로
클립으로 사이드월을 이렇게 댈 수 있는. 네. 금액은 블랙 아이보리 17만원, 루프 플레이 4만원, 그라운드 시트 4만원, 사이드 어닝 3만원, TPU 어닝 4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타프 440짜리가 지금 112,000원입니다. 스키니. 그리고 320짜리가 85,000원. 네. 요거 같은데요. 저 블랙 코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원단은 리프탑 원단이고요. 블랙 코팅이 안 돼서 한여름에는 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폴라리스입니다. 폴라리스. 폴라리스 오르사 제가 쓰고 있는 그 차박 텐트고요. 색상이 약간 이제 샌드 색상 비슷하게 밝게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폴대가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바람 불거나 이런 차박하실 때도 바람 불거나 그런 데 좀 위험하신데 폴대가 굉장히 좀 단단해서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저는 플라이가 없었어요. 근데 결로가 상당히 생기는 그런 형태의 텐트인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것들이 이제 플라이가 나와서 기존 거에도 같이 접목이 되는 그런 텐트 플라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따로 판매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안 샀는데 이거 사서 같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메쉬창이랑 우레탄창 다 포함된 그런 가격이고요. 이거 금액을 한번 보여드리면 59만 8천 원입니다. 59만 8천 원. 네. 59만 8천 원. 자, 아킬라라고 합니다. 이거 새로 출시된 건데 34만 9천 원이네요. 되게 저렴하게 좀 판매하는 것 같은데 요 같은 경우는 뭐 3인 가족 사용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무시기는 힘들 것 같고 요렇게 3분 정도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공간이 요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 업라이트 폴에서 약간 공간감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텐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롭게 출시된 캣투스 리빙쉘 텐트라고 합니다. 이게 6m급에 3m 40, 2m 15 높이, 26.6kg. 여기 이제 앞에 우레탄창이 이렇게 있는데 우레탄창까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고요. 네. 위에 벤틀레이션 이렇게 있고요. 텐트를 좀 더 이쁘게 이렇게 짱짱하게 쳐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공간감은 잘 나옵니다. 이게 4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6m급이기 때문에 4인용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기존에 그 타우루스는 이 옆면만 됐는데 여기까지도 이제 아예 열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너 텐트로도 아예 그냥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폴라리스의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너 텐트를 이렇게 팩을 박아야 사용이 가능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폴라리스 이 이너 텐트는 여기 걸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스트레치 코드로 해서 걸든지, 근데 그러면 이게 뜰 수밖에 없거든요. 이 폴라리스 텐트를 제가 타우루스를 잠깐 쓰고 방출을 했는데 텐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이쁜데 이너 텐트 쪽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더 큰 대형급 리빙쉘 텐트, 이제 드라코입니다. 드라코 128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온라인 판매가도 128만원인데 현장 판매가도 128만원이네요 6m 80, 3m 60, 2m 20, 6인에서 8인까지. 네, 8인까지 됩니다. 자, 와, 일단은 저 옆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공간감이 큽니다. 지금 들어가는데 한두 끗 없이 들어가요. 그쵸? 그리고 가운데 이런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고요. 양옆으로 이제 출입이 가능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인, 5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너 텐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면은 저렇게 열어서 메쉬 이렇게 열어서 이제 시원하게 통풍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타우루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너 텐트가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넓죠? 이것도 넓은 편입니다. 근데 4인 가족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텐트가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스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짱짱하고 좋아 보입니다. 저희도 요거를 사용을 하다가 지인이 텐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넘겼는데 아직도 다시 살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 그런 텐트고요. 요 앞을 요 텐트를 요렇게 열면은 아까 그 카즈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앞을 이렇게 막아서 사생활 보호도 가능한 그런 텐트입니다. 이 폴라리스 텐트들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타우루스보다 약간 작은 이제 폴라리스 레오 알파 리빙 쉘 텐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5m, 3m 30, 2m 15. 그래서 약간 저거는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요게 낫고요. 레오 알파 제품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이너 텐트라든지 요런 게 좀 약간 달려 있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것들 좀 약간씩 다르고 이너 공간 좀 작은 거 요런 것만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폴라리스의 요런 거는 이제 또 꿀팁이죠. 자, 그리고 RES 알파 리빙 쉘 텐트 요거 4m 급입니다. 4m, 2m 90. 그래서 여기 두 분이 다니시거나 커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텐트 RES. 예. 자, 마크 텐트라고 새로 나왔나 봐요. 현장가 699,000원. 이제 온라인 판매가 120만원이래요. 2m 80, 2m 40, 2m 20. 이쪽인데요. 폴대 이렇게 세워서 양쪽에 세워서 이렇게 모닥 제품인가 봐요. 모닥 제품의 아베크 텐트 649,000원. 4m, 4m, 250. 이것도 괜찮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거 스펙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4m, 4m 30, 4m, 그리고 1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높이는 2m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코팅 레터타프 립스탑 300데니아짜리 이렇게 현장 판매 178,000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깔려있는 게 이제 폴라리스 제이스타 팝업 텐트라고 합니다. 11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요거 원터치 텐트죠. 그냥 원터치로 축 하면은 되는 거고요. 이게 하나 더 있네. 문 안에 또 이게 또 하나 더 있네요. 이중이네, 이중. 방수까지 2000mm까지 되네요. 플루어도 2000mm가 되고. 괜찮은데요? 요거 방수까지 되는 원터치니까 괜찮은데요? 자, 이거 새로 출시되는 또 델피누스 오토 차박 텐트라고 합니다. 459,000원에 행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네. 이 플라이가 있네요. 이 플라이를 여기다가 지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지퍼를 연결을 해서 안을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냥 쉘터로도 쓸 수 있고 차박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저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박용으로밖에 못 씁니다. 저거 자립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도 쓰실 분들은 요 제품도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LED 랜턴 새로 나왔나 보네요. 요거 처음 보는 거네. 루메나 더 클래식 LED 랜턴. 아, 요거 고급스럽다. 안녕하세요. 이거 못 보던 건데요? 그렇죠? 네, 요거는 이거 사전 예약. 아, 사전 예약으로 나온 거예요? 네, 더 클래식이라고. 지금 이거는 현장 구매 못 하시고 사전 네. 예약하시면 4월 15일부터 선차 발송되는 거예요. 아, 여기 요걸로 조절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 볼게요. 한번 써볼게요. 네. 아, 돌려 확 돌리면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도 이렇게. 이거 또 꺼지고. 저도는 이렇게 위에 한번 돌리세요. 요거 같은 시간이 얼마나 가요? 이거는 지금 최대 완충했을 경우에 네. 지금 100시간까지 100시간까지요? 최저예요. 그 최대로는? 7시간 7시간이요? 네. 오, 많이 가네. 그래도 충전 시간은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요? 괜찮네. 요게 파우치인가요? 네, 파우치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괜찮네. 파우치도 한번 네. 이거 그냥 그대로 넣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어서 사용하실 때는 분리해서 요거는 뭔가요? 이거는 재질이 ABS 피싱. 그냥 깨지는 그런 건 아니죠? 네, 깨지죠. 자, 최근에 구매한 M3 M3 제품이죠. 요거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한번 누르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샀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갓을 여기다 놓고 쉐이드를 놓고 쓸 수 있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넣고 옆에다가 요거 넣고 그냥 이렇게 다 넣고 요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요거는 밝기도 괜찮고 제가 밖에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거 꼭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M3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129,000원에 지금 판매. 요거 같은 거 그렇고 요거는 맥스가 159,000원. 요 캠핑 렌트 요거 같은 것도 99,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M3 메탈 쉐이드다. 아, 요런 식으로 메탈 쉐이드랑 패브릭 쉐이드랑 이렇게 있네요. 루메나도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에코백 그리고 20만원 이상, 25만원, 30만원 이상 이렇게 사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브루클린 먹습니다. 아, 최근에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아, 이거 홀딩 테이블 이거 사야겠네. 2만원이네. 아, 여기 아, 이 색깔을 제가 요거를 색깔을 좀 다른 색깔을 좀 보고 있는데 카키 색깔이나 이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색깔이 아니면 이런 색깔만이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색깔이 이게 이렇게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놓고 여기서 그냥 의자 이렇게 딱 놓고 여기서 불멍하면서 옆에다가 그냥 앉아서 네,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1초로 이렇게 폴딩 딱 해가지고 가져가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멍할 때 쓰려고 요거를 하나 보고 있는데 저거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오, 이거 텐트 이번에 새로 출시하나? 야, 이거 텐트 한번 볼까요? 텐트 이거 아직 출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DP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브루클린웍스 이번에 새로 나온 색깔인가봐요. 예, 33,000원 팝업 탄 블랙이네. 탄 블랙 이게 탄 색깔. 저는 이제 샌드 색깔이었는데 이거 탄 색깔이네요. 필드 체어 세트 해가지고 12만원 체어 2개 이렇게 해서 파우치까지 해서 12만원 그리고 미니 큐브 폴딩 체어 2개 세트가 25,000원 벤치 체어도 127,000원 박스 카키 그레이 47,000원 이쁘네. 아,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건 위에다가 이렇게 의자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채우는 건가 봐요. 신기하네. 겟아웃이라는 텐트인 것 같아요. 저것도 겟아웃에 똑같은 텐트인데 위에다가 이 플라이를 어떻게 덮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확 바뀌네. 수입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 그 금액이랑 이런 거는 아직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폴딩 박스 옆에다가 사이드에다가 연결을 해서 옆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테이블, 연결 테이블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시에라 컵이라든지 이런 비너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다가 넣을 수 있게 이런 세팅을 해도 외부에서 생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방들도 되게 멋스럽게 있어요. 요 가방 이쁘네. 이거는 37,000원 요런 게 22,000원 25,000원 요런 거 괜찮은데 요런 거에다가 가격 미정 팝업 쿨러래. 쿨러래요 쿨러. 이렇게 안에 쿨러구나. 워터저그 59,000원 가방이 21,000원 이게 뭐야? 광브램프 121,000원 지난 영상에 그 고카프에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캠퍼필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퍼필드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런 연결 테이블 이런 테이블이 굉장히 이번에 좀 아이디어를 잘 쓴 것 같아요. 테이블에 이렇게 조립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폴딩 박스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사용을 가능하게 이렇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안에 고정을 딱딱딱 시켜놔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폴딩 박스 위에도 이렇게 넣고 여기다 뭘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코겐이라는 원형 테이블 이제
스테인레스로 된 원형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품 사양을 보시면 화로 테이블인데 수납할 때는 이제 750에 180 이 정도로 되나 봐요. 수납이 이 정도로 되나 봐요. 아, 랜턴이. 랜턴이 지금 이거 판매 14만 8천에 하이엔드 충전 시간 4시간이고 최대 밝기 하면은 이제 4시간 최소 밝기면 300시간까지 간다고 합니다. 카키색도 있고요. 이런 은색깔, 유광 은색깔도 있고 황동 이런 색깔이 흰색 이런 식으로 있네요. 예쁘네요. 자, 마운트 리버입니다. 마운트 리버 뭐 체어라든지 이제 포트 이런 게 유명하죠. 아, 요즘에 이런 나무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거를 되게 이런 게 또 다시 유행하나 보네요. 블랙 코트, 블랙 하머 155,000원. 앉은 상태로 어깨 움직임만으로 들바지 각도가 조절되는 마운트 리버 투스텝. 들바지 조절이 돼서 뒤로 편하게 조절돼요. 이게 뒤로 이렇게 제껴집니다. 네. 처음 앉으면은 깜짝깜짝 놀라겠죠. 편하네요. 네. 마운트 리버 굉장히 감성적인 랜턴이 한 6만원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오입니다. 위오 바람막이 부터 이렇게 보이네요. 바람막이 윈드 스크린 지금 189,000원에 되어 있고요. 크기가 꽤 긴데요. 네, 한 5m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폴대 두 개 세워가지고 쓸고 가운데라도 세울 수도 있고 지금은 일부러 양옆에 아일렛 그 좀 많이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양옆에다가 그냥 세운 것 같아요. 면타프 4m, 5m짜리가 169,000원. 박람회 특가래요. 189,000원인데 2만원 할인해 줍니다. 파티라이트 99,000원. 파티라이트도 이쁘네요, 요거. 파티라이트 이거 이쁜데? 자, 브리즈 웍스라는 데입니다. 가스가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탄가스 스티커 라벨이에요. 스티커 라벨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는 건가 보다. 스티커로. 이제 이거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티커 이렇게 붙여도 되겠네. 장당, 두 장당, 한 당 추가 정당. 장당 1,000원이래요. 그러면 세 장에 2,000원. 그리고 탄피통 이런 게 막 있네. 여기다 막 넣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양념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사전 예약 구매 이벤트. 한 개만 사도 무료 배송. 요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귀엽죠, 이거.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오피넬. 네, 오피넬. 스탠리가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왔는데 스탠리 제품을 여기 이렇게 쭉 놓고 파네요. 네. 자, 프리몰입니다. 뉴 아리움. 5월 출시 예정이래요. 5월 출시. 가로 3m 80, 300, 높이 190. 요 제품이고요. 어우, 이거 이쁘다. 이쁘다. 옆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폴대 지금 두 개. 폴대 이렇게 크로스로 두 개에다가 그리고 가운데 리치포를 이렇게 하나 딱 놓고 이렇게 해서 세 개로 하는데 와, 굉장히 되게 이쁜데? 야, 되게 이쁜데? 생각보다 너무 이쁘고. 와, 이거 이쁘다. 이쁘다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네. 아직까지 금액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야, 되게 이쁘다. 안에. 그리고 되게 넓어요. 넓고. 일단, 그리고 면 텐트인데, 뭐, 가운데 이제 폴대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 네. 이쁘다. 프리모리. 뉴아리움. 아, 이거 좋네. 뉴 레카타프. 30만원 정상가. 30만원이래요. 5m 50, 4m 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크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면타프입니다. 자, 옥타타프 355,000원. 5m 60, 5m 30. 라지 사이즈. 비싸긴 비싸네. 확실히 면이라서 비싸긴 비싸네요. 근데 이뻐요. 자, 아시겠지만 이런 렉타타프 사각형, 정사각형은 이제 약간 바람에 이런데 좀 취약한 반면에 이런 헥사타프는 이제 약간 바람에, 이런 바람이 이제 지나가게 만들어서 좀 바람에 강한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대신 햇빛을 가리는 그런 면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다르네. 요거는 요게 헥사고 저게 옥타래요. 네.
팔각형? 이게 육각형인가 보다. 32만원. 네, 요거 같은 경우 32만원.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여러분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 꼭 와보셔가지고 구경 꼭 하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짬밥!